거꾸로. 또예요? 뒷바퀴가. 뒷바퀴보다. 집에 얼마 전에 사촌 형이 놀러 와가지고 그 심리학과 가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온 게 이제 수업 때 뭐 배우냐, 어떤 수업 심리학? 네.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그런 처음에 무슨 생뚱맞은 질문을 했대요.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드라마 소재에서 가장 쉽고 공감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뭐 같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답은 그거였대요. 사랑 아니면 갈등 아니야?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했거든요. 뭐 이별, 만남 아니면 뭐 부잣집 그거인데.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그게 공감이 되냐, 솔직히 그냥 드라마 속의 얘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. 이 방송에 못 쓸 것 같은데. 제가 너무 말을 이 영상에 못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살릴지 안 살릴지는 네, 너무 편집하면서 궁금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. 보면 더 헷갈린 것 같아요. 나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지금. 거의 다 완성시키셨네요. 거의 다 지금 형태를 구색을 갖추고 있어 지금. 스티커 붙이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. 이거 진짜. 근데 왜 이렇게 요거 때문에 그러는구나. 이렇게. 우와 됐다. 오호. 기분이 좋은데. 저 이거 뗐는데 못 찾겠어요 형. 겁나 열심히 조립했는데 거꾸로. 또예요? 뒷바퀴가. 뒷바퀴보다. 이 나사가 은근히 삭아가지고 이거 저 곧 찢어먹을 것 같아요. 괜찮아. 찢으면 뭐 저거 본드로 붙이면 되지 뭐. 다 울었네. 찢어졌네. 아니 찢어진 파츠 어디 갔어? 말려 들어간 거야? 모르겠어요 여기. 아니 여기 찢어진 게 아니고. 아 유성면직으로 칠하면 돼. 빨간색 있어. 응 빨간색 유성면직 칠하면 돼. 아예 잘못 붙였어요. 빨간색 유성면직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요 부분. 요 부분이. 힘들었어요 오늘. 나 옛날에 그것도 못했어. 사탕 먹으면은 요런 식으로 플라스틱 뭐 조립하는 거 있잖아, 로봇 같은 거. 네. 옛날에 슈퍼 가면 그런 거 막 팔았잖아. 요즘엔 잘 안 파는데. 에그몬 같은 거요? 에그몬보다 좀 더 큰 거 좀 크게 팔았어. 그 사탕 들어있고 장난감을. 나 옛날에 그것도 막 이런 거 막 힘으로 막 누르다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못했어 그거. 아 왜 안 되지? 그쪽 재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. 아 오케이 일단 완성됐습니다. 또 지금 이것만 지금 2시간. 2시간이요? 2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. 시간 순삭입니다. 시간 순삭. 혹시라도 할 게 없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. 2시간 동안 그럼 저 이거 한 거예요? 저 이거 했어요? 2시간 동안. 그래도 뭐 지금 뭐 우리 아까 한 얘기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구색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. 저거 만약에 에디션판 했으면은. 와 이거 끝났어요 형. 그거 했으면 한 이틀 했어야 됐을 듯. 설마 이거 내가 안 한 건 아니겠지? 어딘가에 앉는 건 아니겠지? 뭐예요 형? 설마. 핸드폰도 좋은데? 아 이건 맨 마지막이야. 다행이다. 우와. 아 다행이다. 아 소름 돋았어. 아 진짜 깜짝 놀랐다.
저는 이제 스티커 6개 남았어요. 6개. 와, 7개네.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? 36번. 그 어디 붙이는 거야? 36번이? 여기요. 이 36번이 요겁니다. 여기에 붙이라는데? 여기에 붙이면 여기. 이렇게 디테일 할 필요가. 이건 난 절대 못 붙이겠는데? 수전증 있어가지고. 버릴까요 그냥? 제일 재밌게 보는 유튜버 누구 있어? 저는 그냥 무한도전 봐요. 아, 무한도전? 어, 아, 근데 나도 무한도전 봐. 혼자 맥주 마시면서 나 맨날 재밌어요. 어, 그래서 살찐 거야 내가. 저는 혼자 소주를 들이부었죠. 혼자 맥주 마시면서 무한도전 보고. 네. 근데 그거 다시 봐도 진짜 재밌더라고. 맞아요. 그 한참 텔레비에서 재방 안 해주는데 요즘에 또 막 해주더라고. 맞아요. 어, 그래서 요즘에 또 자주 챙겨보고 있지. 누가 보면 PPL 하는 줄 알겠다. 그런 거 아닙니다. 이게 제가 몽땡이 피우는 게 아니고. 아니, 힘들 것 같아. 그건 난 못해. 수전증이 너무 심해가지고. 이게 살짝 열받는 게 이렇게 약간 참모양처럼 돼 있잖아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로 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건데 이제 이대로가 아니고 뭐 이거는 막 이렇게 돌려서 붙여야 되고. 아... 그래서 그 방향 찾다가 아니 이게 모양이 맞아? 그래서 계속 약간 어려워야 재미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성취감을 아...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. 저는 암이 걸린 거 근데 진짜 씨발 아까 그 문제에 36번 빼고 다 붙였어요. 그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곳에 뭐하러 스티커를 붙이냐고. 아우 이거 구멍. 근데 지금 붙인 것 중에 36번을 제일 잘 붙였어요. 그 꼬다리를 끝났습니다. 끝났어? 네. 됐고 배터리를 넣고 하고 하면 끝입니다 이제. 아, 다 끝났습니다. 배터리를 아 작동이 될까? 배터리를 넣고 똑딱이를 근데 신기하게 얼추 시간이 맞네요. 어 그러게 얼추 시간이 맞네. 야 너랑 나랑 수준이 비슷한 거야. 제가 농땡이 부린 게 아니고. 하, 잘했다 잘했어.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. 오케이 됐다. 됐고 위에 껍데기를 껍데기를 넣어. 맞아 여기 앞에 이렇게 껴줘야 돼. 끼고 아 뒤에 잠그는 거예요? 이 뒤에 잠그는 거 있잖아 이렇게. 딱 오케이 요렇게 지금 얼추 완성이 됐는데 아직 켜보진 않았어요. 아 너무 심장 떨려. 작동 안 되면 어떡하지? 자 여기 이제 스위치를 눌러보면 되는데 아 작동이 안 될까봐 또 불안한 게 나사가 지금 하나 남아있어. 뭐예요? 나사가 지금 이게 여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사랑 요 링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지? 또 남는 부품 없잖아 지금. 네. 아닐 거예요. 자 과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되네. 와 굉장히 빠른데? 다시 한번. 고장난 거예요 벌써? 아니야. 오 고생하셨습니다. 아. 어떻게 했고 이거? 아직 모터 탄 내는 안 나고. 와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반타형께서 출전을 하실 거예요.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모양이거든요. 요렇게. 요 모양인데. 요 모양으로. 비슷한가요? 아니, 근데 요거는 아마 여분이겠죠? 그런 것 같아요. 요거는, 여기 그냥 넣어놓겠습니다. 벽에 이렇게 딱 놓고 앞에. 이렇게 있어야 집에 있으면 조카에 막 사돈 팔촌 와가지고 이게 뭐야? 이게 하긴 또 큰 집이라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. 다 크긴 했지만 자 어쨌든 미니카
조립 다 했는데 뭐 느낀 점이나 소감이나 한마디 한다면 굉장히 집 가서 보면은 현타가 올 것 같아. 아니 근데 나는 요거 내가 진짜로 맨 처음 살면서 만들어 본 미니카인데 작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될까 말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. 근데 이 스티커까지 내가 만약 혼자 했으면 나 여기서 분명히 한 요만큼 지금 없을 겁니다. 이렇게 없던 요렇게 없던 다 찢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은 약간 만족하십니까? 아 정말 만족합니다.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고 사실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니까. 맞아요. 누가 시켜야. 그치 누가 시켜야 하지. 내가 요걸 사서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. 이렇게 조금은 허접하더라도 생애 첫 미니카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너무 힘드네요. 스티커밖에 안 붙였는데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미니카를 만들어봤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여기는 이제 비트바이트 채널이고 저는 반타 채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예 다른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느낌의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반타였고요. 비트바이트였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짠.